찍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각 5시 59분. 제가 오늘 보은시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보은을 가거든요. 차표 알아보니까 바로 가는 버스 막 그런 거는 없고 기차 타고 일단 대전까지 간 다음에 대전에서 보은까지 가는 그런 루트가 이제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차 타러 부산역으로 왔고, 지금 저희 속리산에 법주사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템플스테이로 조금 유명하더만 찾아보니까. 저를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가는 길이 이렇게까지 잘 정돈된 절은 처음이라는 거? 뭔가 절로 가는 길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크네. 블로그에서 봤을 땐 되게 좀 짜리몽땅했는데. 유명한 거 사진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목탑, 나무로 된 탑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은 항상 서 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앉아 계시고. 그게 특이하죠? 그게 제일 큰 법당이요. 네, 170평. 170평이라고. 지금 우리 집 몇 개 붙여놓은 거고, 3, 4, 12. 우리 집 한 6개 반 정도 붙여놓은 법당이랍니다, 이게. 절이 우리 집보다 넓다니. 그래도 설명해 주시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형님 찍어줄래요? 손 밑에. 밑에. 밑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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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하이파이브. 자. 야, 짱이네.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다 찍었다. 이런 거 같아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맛있겠다. 나이 좀 높게 해서 저기도 한 번에 당긴다. 아니, 아니. 근데 두 분 일이 바쁘셔가지고. 이런 종류의 체험 액티비티인데 처음이라가지고 이 줄에 매달려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지 이게? 아 대박이야! 방금 죽도록 가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실 건지?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오케이. 한 방, 주저 없이. 지금 잠깐 뒤로 나오셨다가 앞에 서주시면 되세요. 아! 야, 이걸 그냥 뛰라고? 아니, 팔 멀리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요. 네. 와, 한 방에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한 번에 가신다고. 한 번에. 아, 그, 아, 내가 그만했어요. 그냥 한 방에. 아! 자, 다섯 번째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갑시다. 3, 2, 1, 파이팅! 야, 내가 이렇게 돌보였나? 걱정 안 하셔도 돼. 이거 2톤 넘게 붙어요. 아, 2톤 넘게 붙으면 믿어도 저의 최대 탑승 기준이 130kg예요. 선생님 두 분 한 번에 타셔도 문제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제 몸무게 아시나요? 근데 왜 두 분이 3, 2, 1, GO! 눈 감았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모노를 타고 여기서 이제 짐 라인 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근데 안 타신다고 해요? 여기까지. 와. 제가 한번 살짝 밀어드릴 거예요. 와, 그렇게까지 간다고? 와. 와. 오비 너무 빠른데? 와, 순식간이다. 와, 미쳤어. 무거워서 못 잡아. 아니죠, 이제 뒤로 가니까 아까랑 똑같이 잡아도 되죠. 뒤로 간, 뒤로 간다고? 네. 아, 잠시만. 뒤로 갑니다. 뒤로, 아, 안 돼. 내려갈게요. 아, 한 다음에 잡아주시고. 와, 와, 잠시만, 뒤로 가다가. 아, 뒤로 가는, 뒤로 가는, 뒤로 가는. 자, 준비됐어요? 어, 아니요, 안 돼. 다리 들고. 잠시만.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면 이런 스튜디오. 여기가 오늘 제가 묵을 방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상태 나쁘지 않네요. 우와. 대박. 괜찮은데? 재밌겠다. 저런 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드라마 세트장 같네. 이렇게 밑을 쫙 보면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리고 어제 보여드린 저기 뷰 하나. 시골 도구들 봐. 아, 이거는 블로그에서 본 것 같은데. 흔들린다고? 흔들려요, 아, 설마. 아, 맞네. 와! 맞네. 아,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쪼이지. 어제 그 번지점프 이후로 모든 게 가소로워졌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아이고. 3년 산삼 잘 있어라. 난 밥 먹으러 간다. 아까 들어보니까 불고기 먹여준다는데. 야, 이거지. 네, 다 나오기 전에. 나 분량도 나오겠네. 네, 나오긴 나오죠. 이래 지금. 다 나오기 전에 다 찍어주세요. 아니, 아, 그 아, 10분 내겠네요. 약간 대장간 같은 곳은 처음 보는데? 신기하게 생겼다.
우와, 이게 뭐야? 네. 얼마나 걸어야 돼? 반짝반짝 할 때까지요. 여기가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체육관 그런 거 시행이 맞아가지고 뭐 그런 거 같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